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살펴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뭐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DB하이텍, 그리고 인텔리안테크, 유진테크, 두산 등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일단 우선 DB하이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전일,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DB하이텍의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각 증권사들의 뭐 보고서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등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한때 품귀 현상에 급등한 이후 다시 한번 또 주가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또 최근 들어서 또 다시금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뭐 당연스레 이 업황 호조에 따른 수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좀 배경으로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자연스레 이러한 업황 호조와 더불어서 매출 상승과 이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2022년 상반기까지 수주를 이미 확보한 점과 더불어서 그간 뭐 쇼티지 아닌 쇼티지가 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자연스럽게 캐파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수주와 더불어서 증가하는 수요에 이제 그만큼 캐파 증설을 통해서 매출을 좀 추가로 증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 이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업황 호조에 따른 호황을 기대해 본다면 여전히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국면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올해도 최고의 실적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 또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는 그 추가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대할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DB하이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좀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해상용 위성통신과 더불어서 이 원해평 이 안테나 사업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다 보시면 좋겠는데 뭐 아무래도 이 원앱 관련한 안테나 사업이 순항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자연스레 동사 실적이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한 점에서 실제로도 확인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를 통해서 이 원해평, 이 안테나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. 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위드 코로나 및 이 에너지 시장 회복 등에 따른 해상용 안테나 매출도 다시 한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원앱과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가 모두 살아나는 구조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 수준인 9만 원 수준까지는 좀 무난한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